아, 씨, 더워. 덥다. 이것저것 보장하라 아무거나 규탄한다. 뭔 소리야? 익명의 혼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전주 이씨 조선의 최고의 구성 관중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아, 덥다 더워. 아, 이렇게 집이 덥냐 이렇게. 아, 어디서 날씨가 좀 덥나? 날씨가 좀 더운 것 같은데? 그치? 일부러 싸려고 돈에 껐네 일부러. 아, 네, 승플래시님 감사합니다. 화장실 갔다 왔어요. 야예야 왔냐? 아, 섹스하고 싶다. 전마님 치즈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덥냐 이게 방이. 여기 방음 부스 이게 열이 배출이 안 돼 지금. 오늘도 핫픽스 넣었더라. 네? 안 돼. 설마 나의 이 편안한 플레이를 뭔가 막는 그런 패치는 아니겠지? 제발. 밖은 더운데 우리 집은 추운. 아니, 한동안 패치 이렇게 자주 안 했잖아요, 선생님. 아, 왜 이렇게 갑자기 이틀 거쳐서 갑자기 또 패치를 하는 거야? 원래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 갑자기 이렇게 자주 패치를. 아, 아, 10만이 NPC가 산삼이나 황기를 들고 다닐 확률이 추가되었습니다. 근데 들고 다닌다는 게 뭔 얘기지? 그냥 살 수 있다는 얘기인가? 아까도 팔긴 하던데? 원래도 그냥 확률이 올랐더니. 말을 타고 다닐 때 화면에 끊김 현상. 아, 이거는 좋지. 말발굽 소리가 들리지 않는 오류. 아, 원래 있었어요? 오케이. 아, 원래 있었구나. 특수한 지역의 NPC들을 원거리 무기로 공격해도 플레이어를 인식하지 못하는 오류. 애니메이션 특정 위치 항아리가 부서지지 않는. 아, 오케이. 업데이트 시작. 또 패치가 됐다. 이 패치면 개발개 한테 상황 받는 것 같은데. 또 패치 됐다. 36일째 제작자님 방금 토크를 보셨다면 추나 컨텐츠를 추가해 주십시오. 형 개발자.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 방송으로. 아니 그 자의식 과잉이야. 아, 아니 아니. 는 것 같은데 적격 방지로 화면 가리고 해야 할 것 같아. 자, 출발하자. 출발하면 될 듯. 출발하면 될 것 같아. 출발. 말. 어, 뭔가 좀 부드러워졌는데 게임이? 이게 그 공개 테스트인가 뭔가인가? 뭔가 좀 빠릿빠릿해졌는데? 기분 탓인가? 추나 패치하면 심해 다시 받아야 해서 안 된다고 하네요. 아쉽다. 역참으로 가자. 오, 뭔가 되게 부드러워졌다 게임이. 오, 그리고 이제 매일 발전한다. 말발굽 소리 난다. 뭔가 파바 파바 타는 소리 나는데? 아, 그리고 렉이 안 걸려 이제. 이제 뭔가 부드러워. 잠깐 이거 부금 소리가 말발 굽 소리가 아니라 그냥 말이 풀 지나가는 소리잖아. 어, 부드러워졌어 프레임이. 이건 좋아. 저 집이 뭐하는 집이었지? 양반 집이었나? 아, 스님 집이었지. 아, 절, 절. 절. 이렇게 자동이동 걸어놓고 커피나 한잔 마십시다 일단. 이 게임 볼 때마다 남한 거상 조선 부금 들고 싶냐? 하면서 맵 로딩 데이터가 초기화됐나? 몰라요. 아무튼 좀 부드러워졌어 게임이. 근데 뭐지? 뭔가 부금이 안 나오는 느낌인데? 기분 탓인가? 원래 나올 때만 나오던가 원래? 거상 부금보다 인테그레이션 이 부금이지. 잠깐만.
뭐지? 배경음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가끔 나오나? 마크처럼? 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어 가끔 나오네. 계속 나오면 이상하니까. 가자. 근데 이게 내가 역참으로 그 웨이포인트 이동을 한 다음에 말을 불러도 오겠지? 일단 뭐 해보면 알겠지만. 저 위에 있거든 역참이. 일단 역참을 통해서 가자. 아 솔직히 지금 이 거리를 그냥 가기에는 너무 멀어. 저기 보인다. 빠른 이동 없냐고요? 그게 이 역참이야. 그게 이건데 돈 내고 가는 빠른 이동이에요. 그럼 일단 내린 다음에 저장을 하고 이 역참을 사용해서 개성 개성으로 오늘은 찰방 나리가 오시면 안 될 텐데. 동하나. 동하나는 안 되고. 은? 은하나는 되고. 동하나는 안 되고. 오늘은 찰방 나리가 은으로 할까 그냥? 은하나면 되겠지. 은하나로. 현실감 추가를 위해 레데리처럼 맵에 구렁이를 추가하고 말타고 접근하면 어 이제 역참을 이용하는 거야? 오늘은 빠져 주인공 버리고 도망치는 게 추가되면 좋겠다. 이리야 이리야 이리야. 오 개성. 일단 여기 지도를 한번 밝혀주고 개성, 우물, 장목전 이거 말을 불러주면 응 왔다 오케이 물 한 잔 마시고 출발 이쪽으로 아, 전투 재밌나요? 전투 좀 허접하긴 한데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나름 이 전략이 있어. 쇼피하고 탁 때리는 약간 그런
아. 저 다시 여쭤볼게요. GTA 몇 배라고요? 10배? 진짜 GTA 10배? 40배? GTA 40배라고? 진짜? 지티에 40배라고? 이건 뭐지? 대장간 수리 좀 하러 갈까? 수리 좀 하러 가자. 남쪽으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 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게임을 뭐 이상하다고 뭐 놀 그런 게임을 뭐라 그러는 건 괜찮아. 근데 뭐 이제 개발자나 회사한테 이제 뭐라 그러는 거는 하지 말아 주세요. 이게 특히나 또 이제 뭔가 이상하게 이제 우리나라 게임 하다 보면 어그로가 심해 가지고 그런 건 좀 미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나한테 뭐라 그래, 나한테. 게임이나 나한테 뭐라 그래. 자, 남쪽으로. 여긴가? 아, 지도 다 못 박히면 메구노라고? 아, 내가 오해했네요. 미안합니다. 근데 지도를 다 못 박힐 것 같아요. 너무 넓어요. 다 못 박힐 것 같아. 이건 안 될 것 같아. 심지어 이게 그냥 밝혀지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그 한 타일 갈 때마다 지도를 아이템 소모성 아이템을 써야 돼. 그 제작을 또 해야 되고 정성을 들여야 돼 진짜. 물론 그것도 다 하는 사람이 있겠지. 있겠지만 난 안 될 것 같아. 일단은 이 금장 환도를 좀 수리해주고 넌 무기와 농기구 한번 수리 들고 있는 장비 수리 일단 착용 장비 수리할까? 요런 거는 굳이 수리할 필요 없고 무기나 수리하자. 거래 상평 통보를 파시오. 칼이나 한 자루 사놓을까? 아니, 칼은 맞네. 그러면은 상평 통보를 하나 삽시다. 어디서 발소리가? 아, 철 하나. 다시 간다. 금장 환도보다 센 무기 없나? 좀 뭔가 강력한 무기가 필요한데. 그런 거 없어? 칠지도 이런 거 없나? 쇠뇌? 아, 쇠뇌가 있어?
아, 나 이 게임에서 왜 약간 핑군시의 냄새가 날까? 왜지? 숲이 많이 나와서 그런가? 숲이 많아서 그렇지도. 그니까 밑도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이 숲. 그래서 그럴지도 몰라. 아 이게 NPC로 스트란드니 어? 야 씨발로만 하면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약간 그런 풍경이야. 배가 고프구만. 풀 좀 뜯을까? 그래, 풀 좀 뜯자. 일단 배추, 옥수수 좀 먹어주고. 배추 좀 먹고. 그냥 가도 될 것 같은데? 당근이나 좀 먹을까? 음? 가끔은 내 신분에 맞는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는 게 좋겠다 라는 메시지가 떴는데, 아 이게 신분이 올라갈수록 뭔가 이 품위 유지를 해야 되는 건가? 아 이런 상스러운 먹거리는 내 클라스에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야? 네 떡도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조리돼 있어야 되고. 개인적으로 핑군시 비밀 벙커 퀘스트 스토리라인은 요 몇 년 본 게임 중에 제일 흥미진진했다고 생각함. 하일라스 삼병님이 스트란덴 때려눕히고 구해주러 왔을 때 캬. 아니 그런다고 이제 카일라스의 그런 가혹행위가 면제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새끼도 미친놈인 건 똑같기 때문에. 물론 이제 구해준 건 고맙지만 그래 스트란덴보단 낫지. 전형적인 이들은 나만 괴롭힐 수 있어 십색비야 유형. 스텔라 블레이드 유튜버가 하는데 이형 김영태 개발자님이랑 호영호자 하는 사이인가? 아 그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형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 물론 형태 형도 나를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뭐 막 친한 건 아니고 일단 뵌 적도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제 형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이죠. 맞아 형 고마워. 오늘 퇴근길에 형 유튜브 썸네일만 보고 스텔라 블레이드 바로 예약했어. 아, 손님연님 감사합니다. 저기 뭔가 보인다. 저건 주막인가? 가서 음식 좀 사자. 아 여기 맵을 안 박혔네. 헨타이 형 대 헨타이 형. 대장간 주막. 저 성인가? 주모 된장찌개 감자전 두부도 살까? 삼계탕 두부도 하나 사볼까? 동을 좀 줘서 거래 하자. 아 이게 물을 좀 떠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이 게임에 사람 죽이다 잘못 걸리면 호졸들이 잡으러 오는 시스템 있을걸요? 제가 지금 아직까지는 범죄를 안 저질러서 그렇지 있을걸? 해주 아마 뭔가 이제 무분별한 살인을 저지르면은 성에 못 들어가거나 포졸들이 어그로 끌리지 않을까? 그럴 것 같은데? 좀 불편해지긴 할까? 오 멋져. 멋지구만. 혹시 모르니까 묶어놓고. 포졸들이 잡으러 오다가 마패가 3개 되면 신기전으로 쏘고 5개 되면 거북선 떨어지면 재미있을 것 같아. 저장. 새로운 임무. 달콤한 술맛. 목 좀 축이고 주변 상황을 좀 살펴볼까? 자, 쪼까니가 말한 대로 여기가 뭐 함흥이랬나? 어서 오시오. 국밥 내드릴까? 탁주도 한 사발 내와주쇼. 여기 국밥 하나. 행색을 보아하니 멀리서 왔나 보. 주정뱅이. 사람 하나 찾아서 먼 길을 왔소이다. 난 이곳에서 물건 파는 김가이요. 김가. 돌쇠라고 하오. 김딜다리라고 하오. 찾는다는 사람이 누구요? 혹시 이 근방에 김말비라는 여인이 살고 있어? 김말비라는 여인이 살고 있어. 이런 술이 다 떨어졌군. 뭐 조수? 옆 동네 사는 과부 말하는 건가 보군. 옆 동네 기와집에 사는 과부. 과범 말이오? 그자가 이제 김말비일 가능성이 높다. 소문을 들었네. 먼 곳에서 면천이 되고 모아놓은 재산을 가지고 여기서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네. 그렇소? 아주 먼 곳도 아니네. 서쪽 방향으로 일각 정도만 걸어가면 집을 찾을 고맙소. 수 있게. 남은 거나 다 마시고 가세나. 응, 뭐가 말이오? 어? 기절했다. 이렇게 될 거이니? 뭐지? 숙면제를 탔나? 이보시오! 여기가 어디오? 함정이 빠졌다. 감옥에 갇혔어. 네 이놈, 죄를 짓고 들어왔으면 조용히 있을 것이지. 아니, 죄? 뭘 뒤집어 썼나? 여기가 정말 옥사람 말이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시치미도 잘 때는구나. 4주전을 들고 다니는 놈? 그건 또 무슨 소리오? 4주전? 가짜 엽전 말이다. 응? 위조화폐를 내가 만드는 증거가 내가 가지고 있었다고?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니놈 가방이 아니더냐? 아 뒤집어 씌웠나 보다. 내 가방이 맞는데? 그건 그 주조판인가 뭔가 하는 건 난생 처음 보는 거란 말이오. 다들 그렇게 거짓말을 하지. 답답해 죽겠네.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건데 말이야. 뭐요? 자네 최근에 면천했더만. 뭐가 부족해서 4주전을 만들고 유통한 게인가. 면천할 정도면 재산이 넉넉히 있을 텐데 말이지. 난 그 물건을 처음 본다니까. 얌전히 있게. 이게 무슨 난리란 말인가. 함정에 빠졌다. 몰래 탈출해보자. 가만히 당할 순 없지. 몰래 탈출해보자. 오케이. 그 사기꾼을 잡은 공으로 승급하셨다는 사또다리에게 가면 날 도와줄 거야. 아니 근데 뭔가 이 게임에는 지금 이 부금보다 이 부금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아. 어서 탈출해보자. 아 잠깐만. 오케이. 어떻게 탈출하지? 문을 부수나? 아 근데 장비는 다 들고 있네.
아 그대로 다 들고 있는데 장비를? 야 문이 부서지는데요? 이게 몰래가 아닌데? 오! 조선기어 솔리드! 뚠뚠뚠 빠라바 바바바바바 저 좀 잡아라! 이놈이 내 주머니에 엽전 하나 찔러주는 것과 내 창에 찔리는 것 중 선택하거라. 모른 척하고 지나가주면 안 되겠어? 당연히 안 되지 이놈아. 아이고 아, 도망가자. 아이고 여기 도망가자. 가자자 도망이야. 어이. 어이. 내 이놈. 내 이놈. 아 잠깐만. 아 이거. 쥐새끼 같은 놈. 어딜 도망가려는 게냐? 뭐야 또 잡혔어? 아 몰래 나가야 돼? 조선기어 솔리드. 무슨 일인가? 저 놈 잡아라. 아이고. 아이고. 아, 체력이 많아, 얘. 오케이. 갈아입기? 녹차. 아직 수배는 안 됐네? 갈아입기? 오! 오케이. 좋아, 좋아. 이제, 난지 모르겠지? 이건 뭐야? 나갈게요. 이 험한 곳에 찾아오다니 무슨 일인가? 이 누추한 곳은 어이 왔는가? 무슨 일인가? 새로운 임무. 좋은 친구가 없는 사람은 뿌리 깊지 못한 나무와 같다. 아, 나 물이 없네. 아, 물 좀 길어올걸. 일단은 내 말이 어디 갔니? 아니, 말뚝은 또 어디 갔고? 싸움이 있는 곳엔 내가 있고 보겠지. 어? 아, 근데 말 말이랑 말뚝 어디 갔어? 말은 부르면 될 거고. 말뚝 여기 있었네. 잠을 좀 잘까? 졸리니까. 싸움이 있는 곳엔 내가 있고 돈도 있지. 목표. 사또 나리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자. 아니 시발. 걸러 가볼까?
물 좀 길어오자. 들어가서 싸움이 있는 곳에 들어간다고 뭐 잡으러 오진 않겠지? 물 좀 길어오자. 물 좀 밥도 좀 사야 될 것 같아. 뭔가 아까 왔던 데랑 비슷한 성인데? 된장찌개 두 개랑 두부랑 감자전. 가자. 아니 근데 이거 똥개훈련 오지네? 어? 아 여기서 개고생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물론 포탈을 타긴 했지만 다시 일로 또 가라고. 아 어지럽다 이거. 밥 줘? 당근 줘야 돼. 됐다. 당근 먹고 일어나. 나도 밥을 좀 먹자. 좋아. 저장. 아, 그럼 역참으로 가야겠지? 동쪽으로 쭉 가면 돼. 쭉 가자. 조선시대도 음식 포장해줌? 예. 지금 된장찌개 테이크아웃으로 싸왔어요. 배달의 민족 주문. 아 조선 후기에는 냉면과 설렁탕을 실제로 배달을 했었다고? 어 신기하네. 아니 설렁탕 그렇다 치고 냉면 면은 어떻게 하냐? 그거 냉면 면발은 어떻게 하지? 비조리로 배달해줬나? 비조리로 배달했겠죠? 그니까 면 이제 따로 삶아야 되는 걸로. 아 고종이 배달 음식 자주 주문했다고? 그래. 멀어. 게임도 스피드런 있을라나? 갑자기 궁금해지네. 아 근데 이런 게임 스피드런이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그 물리엔진 버그 같은 걸로 어? 돌 같은 데 막 비벼가지고 삐용 하면서 튕겨 나가면은 어? 저기 막 어? 존나게 멀리 날아가고 막 그런 글리치 써가지고 이제. 마시는 거 종이컵에 맥심 커피 같아.
아 지금 마시는 그냥 커피예요. 실제로 엘든링 스피드런도 그런 식이었을걸? 지금은 고쳐졌는지 모르겠네. 엘든링도 이제 돌에 비벼가지고 물리엔진 덕으로 이제 삐용 해가지고 팅팅 하면서 날아가면서 이제. 아 지금은 또 바뀌었어요? 생김의 왕까지.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냐면 이제 물리엔진이 있는 게임에서는 어디에 끼이면은 이제 끼이지 않는 상태로 이제 복원을 하기 위한 그 힘이 이제 양쪽에서 맞물리는 경우가 있거든. 간혹 있단 말이야. 그 힘을 이용해서 이제 존나 멀리 가는 거야. 그런 얼림. 자 이거 좀 캐갈까? 한번 해보세요. 의심들이 좋아할 수도 있어. 갑자기 그거 생각난다. 그 예전에 누가 도네로 그랬나? PC방에서 데드 바이 데일라이트 딱 키고 있으면은 어? 이쁜 여자가 이제 말 걸어서 어? 이게 무슨 게임이에요? 이러면서 이제 인기 스타 된다고 바로 거기 내 자리 이러면 그 원래 온몬이 뭐였지? 아 원래 아 몬스터 헌터야 원래가? 아 원본이? 아 그니까 몬스터 헌터로 인기 스타 되는 그런 썰이었나? 덤터였어. 아 그 템플릿 원본이 뭐 몬원이라는데? 아 덤파야? 역시 원본이 뭔지도 모르겠다. 진짜 PC방에서 대바대하는 사람 봤음 신기하더라. 다인큐하던데. 아 다인큐는 안되고 생존자 안되고 킬러를 해야지. 혼자서 딱 킬러 해주는 그 간지로 이제 그래야 이제 말 걸지. 어 혹시 이거 데드 바이 데일리라트 라이트라는 게임인가요? 거기서 이제 뚜벅이 킬러 해줘야지. 거의 다 왔다. 근데 이게 역참이 저쪽인가? 역참이 어디야? 여기가 정문이고 아 왼쪽이구나. 지방에서 살인마 하면 말 걸어주는 건 엔티티밖에 없다. 울킬 직전에 한 명 개구로 살려주는 스윗감 보여주면 여자가 결혼까지 생각하는 거 맞죠? 아 물론이죠. 자 말을 빌려 탈 수 있겠소?
얼마였더라? 은이었나? 예전에 여자친구 언더테일 시켜준다고 피방 가서 했는데 다들 뒤에서 아센즈 이랬음 크크크. 아 진짜? 히토미에 토쿠랑 펭구랑 하는 거 있던데 그게 싫어였구나. 펭구는 또 뭐야? 이리야! 이리야! 펭구는 뭐야? 엔티티도 은근히 공사 구분 철저해서 실적 못 내면 관심도 안 주더라. 좋아. 컴온. 그러니까 여친이 있었다고? 밥을 좀 먹어주고 게임하는 취미가 같다는 감자전 하나 먹고 이 이런 연하? 두부 먹어볼까? 두부는 허기만 채워주네. 좀 자고 갈까? 자고 가자. 오케이. 승. 제 첫 연애가 PC방에서 웬 누나가 와우하길래 뒤에서 쳐다봤는데 지금도 옆에서 와우해요. PC방에서는 와우는 많이 했지. 요즘도 와우 하는 사람 꽤 있을걸? PC방에서 와우 많이 하지. 아니 나도 PC방에서 와우 많이 했었거든. 아 진짜 나 PC방에서 와우 존나 많이 했어요 진짜. 컵라면 존나 먹으면서 PC방에서 밤새서 와우하고 맨날 그랬어 옛날에. 아니 그.. 나 저 이제 그 와우 똥팬 시절에 그런 적 있어요. 무슨 컵라면 먹었냐고? 그냥 이거저거 다 먹었어. 새우탕, 우육탕, 육개장, 튀김우동 뭐 다 먹었어요. 그.. 왕뚜껑도 먹고. 난 피방에서 40인 네이드 5분 지속 축복을 돌리고 있어. 가서 지도를 좀 여분을 만들어야겠다. 가는 길에 일단 안주를 일단 갑시다. 근데 저도 이제 면을 면류를 되게 좋아하는데 나보다 면류를 더 좋아했던 사람이 똘삼이야. 심지어 똘삼은 그 면식의 제왕이라고 칼럼까지 썼던 사람이야. 장면에서 일시 정지 해놓고 이 향은 아 네 칼라마리님 치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있었네? 녹차 중독잔 피님 5천 치즈 감사합니다. PC방에서 히오스 오픈 베타 해본 사람 있음? 난 했는데 그당 히오스 오픈 베타 때는 갓겜이었어. 히오스 그때는 그 히오스에 대한 기대감? 미쳤었지 그냥. 뭐 지금은 이렇게 됐지만 그니까 히오스 처음 나올 때는 히오스가 나온다고? 오 마이 갓! 어? 다들 개섰거라 긴장해라 약간 진짜 그 상태였단 말이야 진짜. 히오스 처음 나올 때는 심지어 히오스 나오는 것 그 파급력이 너무 세가지고 어 잠깐만 이렇게 쟤는 파티로 있냐? 어 제가 세이브하고 말 좀 걸어보자. 그때 딱 한 판 보자마자 그 히오스 처음 나올 때는 그 파급력이 너무 세가지고 어? 우리 방 우리 PC방에서 밤새 히오스 하실 분 뭐 할인해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벤트도 많이 했었어. 잠깐 어, 뭐지 말 말 좀 걸어보자. 4인 파티 4인 파티 뭐 이 상단의 목적지 아, 상단이야? 상인 뭐 그, 파티인가? 길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어, 주변을 잘 살펴보고. 나는 전국을 떠도는 행상이라네. 필요한 뭔가 좋은 걸 팔 것 같아. 오철영이, 어, 오철영이, 춘삼이. 어 이건 뭐야? 석웅황? 아, 안료 재료, 물소뿔. 나는 전국을 떠도는 행상이라네. 알총. 필요한 물건이 있는가? 이건 누구야? 냉년. 곰가죽. 이 자는 누구지? 얘는 말이 안 걸어지네. 보디가드라 그런가? 그때 군심이랑 히오스 아직 블리자드 도타 시절일 때쯤 군심 조서려고 했는데 히오스 쪽으로 잘못 써서 눈물을 훔치고 돌아갔던 거 아. 아직도 기억난다. 그런.
아 내가 LOL에서 바라는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들 싫어하지. 그 CS 막타 좀 편하게 먹게 해주는 거. 근데 나 그거 LOL에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아 나 그 히오스에서 그 시스템 마음에 들었어. 아 이제 힘들어 CS 먹기 너무 나이 먹으니까. 사또 도와주시오. 내가 누명을 썼소. 그간 강령하셨습니까요? 강령하셨습니까요? 웬 놈이냐? 웬 놈이냐? 넣어주면 안 되나요? 아 이것 좀 이것도 뭔가 부금을 바꿔야 될 것 같아. 아이고 저 잊으셨습니까? 아 이전에 사기꾼을 고발하고 면천된 김 딜딸이라고 합니다요. 여기까지 무슨 일로 왔느냐? 아이고 나으리. 저도 이렇게 빨리 도움을 요청드릴 줄은 몰랐습니다요. 하나씩 천천히 얘기를 해보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해도 지역에 가게 되었습니다. 황해도에 갔는데 그래 그런데 가짜 엽전을 만들고 유통시킨 사람으로 몰려 잡혀갔지 뭡니까? 어? 위조 집회 제작범으로 이제 몰려서 누명을 썼지 말입니다. 자네가 사주전을 만들 이유가 없을 텐데. 그래 당신이 위조 집회를 만들 이유가 없을 텐데. 급히 나으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다시 노비로 전락할 판이지 뭡니까?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네. 그래 그게 어? 위조 집회 어? 그걸 한 게 정말이라면 너는 사형이다. 네 극형이요? 죽는단 말이지. 어디 보자. 아이고 극형이라니. 아직 형이 확정된 것도 아니니 진정하기나. 도망을 치라는 말입니까요? 무조건 도망을 치라는 건 아니었어. 아 무조건 도망을 치라는 건 아니었어. 황해도 끝단에 위치한 어촌마을에서 사주전이 대량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 황해도의 어촌마을 말씀이십니까? 설마 거기에 범인들이 뒤집어 씌웠나? 그래 거기 먼저 가서 상황을 보고 있게. 거기에 이제 뒤집어 씌운 범인이 있을 수도? 여러모로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요 나으리. 이것밖에 도와주지 못해 내가 미안하네. 어서 제비가 되는 대로 출발하겠다. 알겠습니다요 나으리. 오케이. 뭔가 아이템을 좀 받은 것 같은데. 아 잠깐만요 이거 부금 소리를 좀. 이거 어디 갔지? 스트림대 여깄다. 시작 화면에 보자. 응? 있는데? 어디 갔지? 아 여깄다. 좋았어. 사운드 자 다음 목표 사또 나리가 말해주신 어촌 마을로 잠입해서 마을 주민들에게 정보를 얻어보자. 수상한 낌새. 아니 오케이 또 가면 되다. 또 가면 돼. 또 가면 그만이야. 된장찌개 좀 먹어주고. 시청자들 오늘 잠 못 자겠네. 자 주막에 들러서 음식을 좀 사가자. 허잇. 된장찌개, 두부, 감자전, 동 하나와 철 하나. 좋아. 일단 본진에 가서 그거 좀 만들고 오자. 지도 지도를 좀 많이 만들어야겠어.
얘는 왜 또 퍼졌냐. 자 먹어. 출발. 그래서 북쪽이었나? 북쪽이었지. 자, 아무튼 이 위조 화폐를 만드는 이 누명을 씌운 범인들이 있을 것 같은 어촌 마을로 가봐라. 되면 대도여지도 다 드리겠다. 소막상식 조선시대 귀향은 명나라법을 따라 삼천리길을 가야 했는데 삼천리? 확보가 안 되니 빙빙 돌아 삼천리 채우고 갔다. 즉 조매실은 고증이다. 아 그게 그 삼천리 자전거의 기원인가? 아니야? 저기 보인다. 자 여기서 아 잠깐만 말은 저기다 일단 파킹은 해놓고 자 여기서 나무를 캡시다. 쓸데기 없는 건 집어넣고 어디 보자. 시금치 두부 된장찌개 환도. 어? 환도가 또 들어왔네. 아 아까 사또가 줬나보다. 환도 오 좋은데요? 금광석 재련 해놓자. 연료를 넣고 그러니까 가서 처리하라고 환도를 주셨어. 어 저 나중에 이 게임 그 집 하나 지으려고. 아마 하우징 될 거야. 근데 이제 양반 나중에 되면은 그 이후에 좀 하우징을 해보려고요. 뭐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좋아. 생각해보니 이 인간 치즈 찍어서 조신해지겠다고 니플 패치 붙이더니 이제 그냥 막 벗네? 아 이게 성인 체크가 생겼잖아. 어? 성인 체크 생겼잖아. 아, 리플 패치 있어요 저기. 근데 실제 조선에서 지금 할까? 대장장이들이 어? 꺼내와? 만들었다던데. 가져온다? 여기도 대장장이한테 가면 조총 있으려나? 자 여기 리플 패치. 자. 근데 이거 한 개 더 이상하던데. 이거 한 개 더 이상하던데. 코코넛 비키니도 그렇고 니플 패치도 그렇고 사실 이 형이 하고 싶어서 산거지 심의를 걱정한 게 아닙니다. 이거 한 개 더 이상. 아 이게 잘 안 되네 이게. 위로 아이. 아 이게 잘. 일단은 머리를 둥글게. 근데 이 한 개 더 이상하던데?
두께 한쪽만 하자. 싫어. 뭐야? 오사트 형님 구독 감사합니다. 형 솔직히 말해봐, 심의 따윈 관심 없고 늑두에 뭘 붙이는 감촉이 좋아서 계속. 아니요 싫은데요? 거지? 이 감촉이 별로 좋지는 않은데. 더 이상해요. 어 감사합니다. 자야겠다. 자 여기서 수면 잠자기 빨간 하트 모양으로 사주면 안 돼? 기성 싫어. 지구인 친구들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네, 현상금이 저기 있구나. 아 진짜 이놈의 새끼. 없나요? 아, 반투명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야. 김도의 역반이 걸은 온다. 역반이 보이인가? 감사합니다. 더 꿀린다고? 아 익명의 후원자님 5000CG 감사합니다. 옷을 입고 있어. 네네 치킨 조아님 5000CG 감사합니다. 무지개 교복님 고맙습니다. 예전부터 전해지던 전통이며 이는 JYP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아 그 그냥 비니로도 아니야? 그 예전에 그 비니로 바지 같은 뭐 그런 거 아니야? 아 시대를 앞서간 패션이라고 해야지. 아 이걸 꼭 도끼로 해야지 이게 베어지는 거야? 응? 그런 거야? 더 만들어서 뚜뚜뚜뚜뚜뚜 너무 많이 만들었나? 김도님 피해넝이 안 하시는 이유가 갓겜이라 그런 건가요? 아니요 똥이 묻지 않은 겜은 하지 않으신가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머리는 양반이고 상의는 천민. 이것이 평등주의. 아 네 익명의 후원자님 5000CG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돌고갱이
만약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뭐하고 살았을까? 각설이? 그럴 수도 있어요. 각설이 할 수도 있지. 이북에 지금 화내지 말고 나는 진도를 흥무하오라고 치는 것이 어떤가? 좋아. 이 정도면 되겠지? 물 한 모금 마셔주고 된장찌개 먹고. 김도님이 부끄럽지 않게 저도 방금 벗었어요. 아 입어. 감기 걸려. 입으라고. 도끼. 출장 갔다 와서 앞부분 못 봤는데 조선 제일검이 되는 게 목표인가요? 제일검이 돼도 나쁘진 않죠. 제일검 되면 좋지. 근데 캐릭터 뭐? 허리 휜게 현대인인데? 가자! 출발! 자, 또 간다. 아... 미치겠구만. 아 근데 이거는 이게 역참을 통해서 가는 게 나을라나 그냥 걸어가는 게 나을라나.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거랑 그래도 역참으로 가는 게 낫겠지? 아 맵 열어야 되니까 걸어가자고? 아 그래 걸어가자. 맵 열어야 되니까 걸어가 보자. 뭐 어차피 그렇게 오래 안 걸려. 그냥 이거 자동이동 걸어놓고 잠깐 이제 잡담이나 하고 있으면 언젠가 도착하겠지. 아 네 라인 라일락 21님 구독 감사합니다. 아 맞다 나 궁금해진 게 있는데 저 자동 핑군시 며칠차까지 갔어요? 깼나? 갑자기 궁금해지네. 슬슬 깰 때가 됐는데 아직? 아 이제 30 이제 거의 막바지인가 보네. 30? 잠깐 근데 그 게임이 내가 알기로 이게 얼리 억세스라서 그게 패치가 될수록 그게 군 생활 길어질 거라 아마? 아 벙커 찾았다고? 내가 며칠차까지였지? 내가 46일차까지였나? 내가 며칠까지 했지? 정신력 관리 못해가지고 스킵 안해서. 아 잠깐만 그거 혹시 난이도 그 정신력 떨어지면 죽는 난이도로 했나요? 그러면 그 정신력 관리 못하면 빡센데. 그니까 근데 뭐 벙커까지 갔으면 다 넘긴 거 아닌가? 형 가짜 꼭지가 달려 있는 니트 패치도 있는 거 알아? 아니 솔직히 벙커까지 갔으면 정신력 관리 다 할 필요 없어. 그때부터. 아 조생더님 감사합니다. 약간 그 비 오는 거 면역만 찍으면 괜찮아요. 비 오는 거 면역만 찍으면 돼. 형티에농 이거 스토리 있는 게임이더라. 처음 알았어. 양쿠장 따는. 그러니까 스토리를 친절하게 알려주진 않는데 그 게임 안에서 이제 스토리를 알 수가 있죠. 약간 닥소 같은 느낌으로. 물론 이제 하다 보면 스토리 나오긴 해요. 뭐 엔딩도 있고. 대놓고 알려주는 건 아니야. 너무 어우동처럼 썼어요. 위험해라.
어우동하니까 갑자기 확산성 밀려나서 생각난다. 맞나 그 게임? 거기서 카드로 나왔던 것 같은데. 아 딴 게임인가? 아 맞아요 형미라 맞아? 맞나? 아 그래 거기에 여우동 나왔었지. 그때 생각 기억이 나네. 평양 평양 악기점 초가집 노인. 아 지도를 그냥 일직선으로 가자. 아 근데 그 확산성 밀려나서는 진짜 그때 졸라 재밌었던 게 뭐냐면 근데 그때는 그냥 사람들이 그거 많이 하니까 그냥 재밌었어. 그냥 뭔가 그런 게임에 그런 가차류 게임에 거의 이제 초창기기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현질 안 해도 이제 그 숟가락으로 어? 이제 다른 그 트럭들한테 기생해가지고 이제 카드를 먹을 수가 있었단 말이야. 왜 캐릭이 옷을 다 입을수록 빈도님은 벗으시나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무과금도 되게 야무지게 게임을 할 수 있었던 약간 그런 게임이었지. 어느 정도까지는. 그때 이제 재밌었던 이유는 이제 그 초창 그런 게임이 원래 잘 없었기도 했고 그때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가지고 뭔가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게임 많으니까. 지도 마국간 장목전 도저 푸죽간 아, 그 당시에 이제 약간 그런 분위기 있었어요. 그 큐라레 같은 이제 흥겜 카드 게임의 일러스트 거기 외주할 수 있으면 어? 우리 사이에서 되게 대단한 사람이었어. 뭐 요즘도 그렇지만 되게 막 선망받는 그런 일러스트레이터였던 그런 느낌이야. 거기 이제 그림이 딱 등재될 수 있으면 그런 유명한 카드 게임에 되게 막 부러웠어 뭔가. 아 대단하다. 아 저런 카드 게임에 저런 카드 자기 그림 들어가면 좋겠다. 약간 나도 저런 카드 게임에 그림 들어갔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생각 막 다들 하던 그런 시기였지. 그 그림쟁이들 사이에서. 되게 부러워했어.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였지. 잘 나가는 사람. 그 유명 카드 게임의 일러스트 그릴 수 있는 사람 이제 약간 잘 나가는 사람 그런 이미지였지. 그 당시. 아니 큐라레는 좀 나중에 일이에요. 그럼 당신이 신이라는 그... 거야? 황미라 처음 나왔을 때랑 큐라레랑은 좀 시간 차이가 많이 있어요. 시대적으로 좀 차이가 있지. 난 잠깐 게임 개발 쪽 공부해봤는데 어셈블리어로 롤컴퓨터 만든 사람이 무슨 신처럼 보이더라. 어셈블리어로? 와. 어? 남포! 부금하고 겹쳐서 과거로 회귀하는 주인공 같아요. 오. 어? 야, 막 야, 퍼졌다 또. 당근을 줘야겠어. 자, 일어나. 잠깐만, 나도 뭔가 먹어야 될 듯? 감자전. 말 나온 김에 두부. 형이 만약 아직까지 두부. 현직이라고 하면 어떤 프로젝트를 가장 참여하고 싶어? 어, 잠깐만 일단 말 타고 가면서 생각해 볼게요. 승 전진.
저는 되게 똥겜 만들어 하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아, 똥겜이라기보다는 뭔가 이제 그런 스트리머 노린 게임 같은 거 만들고 있었을 것 같아. 내가 만약 개발 계속 하고 있었으면 그런 게임 만들고 있었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뻑큐 위치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나 그런 게임 만들었을 거야. 약간 그니까 야 이 씨발놈아 이러면은 이제 귀신들이 아 씨발 나한테 그런 심한 말을 이러면서 막 성불하고 그런 게임 만들었을 것 같아. 음성인식 해가지고 야 이 개새끼야 이러면 이제 아 막 데미지 막 들어가면서 막 마이크 인식 해가지고 뻑큐 위치 짭으로 만들었을 것 같아. 뭐 그런 게 아니라면 무슨 게임을 만들었을까? 좀 더 생각을 해봅시다. 아, 저까지 가야 돼. 뭔가 도트를 찍었을 것 같기도 하고. 도트 찍는 거 좋아하니까. 육군식. 아, 네, 이파키님 감사합니다. 저 방송 뭣도 모르고 보다가 한 시간 동안 정신줄 놓고 졸았어요. 아무튼 똥게임을 만들었을 것 같아요. 왠지 만들고 싶었다. 그러니까 뭔가 큰 회사에서 게임을 만드는 것보다는 좀 소규모로 만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현직에 있었다면은. 뭔가 작은 회사나 그냥 어 잠깐만. 조매실 유저는 제주선 한양으로 과거 보러 가다 오키나와 필요하는 DLC가 나오지 않은 것을 감사해 해야 할 것. 이 말이 여길 건너갈 수 있을까? 일단 해보자. 형이 만약 게임 프로젝트를 만들었다면 왠지 상원 의원 같은 보스 나올 게임 만들 것 같은데. 그것도 좋지. 뭐야? 정답. 트리컬. 얘 말이 강을 건너는데요? 자동도 똥만 대장경 만들면서 하도 엣셋으로 떡칠들을 하니까 그냥 내가 아니 근데 하던데 협업하실? 그게 쉬워서 다 잘 됐으면은 다 잘 됐을 거야.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게임을 재밌게 잘 만드는 거는 또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 나 내가 하면은 뭐 흥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일단 생각보다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지. 막상 하는 거랑 또 달라. 이게 만드는 직접 만드는 거는 생각하는 거랑. 근데 뭐 흥하든 안 흥하든 간에 나는 뭔가 똥겜을 만들긴 했을 것 같아. 졸라 똥냄새 나는 게임을 만들긴 했을 것 같아. 내가 만약에 게임을 만들었다면. 멕시코 근육 여성 상원 의원, 이건 개초합 투자를 아낌없이 받아 축복 속에 세상에 나왔을 텐데. 근데 게임을 천박하게 만들면 어제 아 그것도 걸리지 않을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 그쪽은 이미 엄청난 그 김도가 게임 만들어. 하여튼 그게 오히려 더 어려워. 그게 오히려 더. 전부 때려넣은 똥김 만들다. 그러니까 뭐 꼴리면 다 됐으면은 아까도 이제 했던 말이랑 비슷하지만 뭐 다 잘 됐지. 근데 그것도 이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야. 내년 만우절까지 준비하실. 쉬운 일이 없어. 세계에서는 스트리머 김영아가 개발자 김도에게 메일을 보내고 그러는 거죠? 몰라요. 그 꼴리는 대로 다 만들어 넣으면 라스트 오리진 같은 거 나오는 거임. 어디 보자. 물 한 잔 먹고 달립시다. 아 이거 물을 좀 떠야 될 것 같은데. 물 떠온다는 거 깜빡했네.
여기 가서 물 떠오자. 디자이너 하겠다고 잠자는 시간 빼고 포트폴리오 만드는데 하스스톤 타격감이 미쳤다는 걸 몸소 체감하고 있음. 어, 하스스톤 타격감. 제가 이제 잠깐만 세이브하고 타격감. 이 타격감이 타격감을 낼 수 있는 일단 첫 번째 효과음 피격 오브젝트 경직 가격 오브젝트 경직 저도 타격감 미친 게임 알고 있어요. 히오스라고. 피격 이건 진짜 미친 경직 딜레이 가격 딜, 경직 딜레이 이게 타격감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뭔 소리냐면 모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 딱 때릴 때 딱 걸치면서 팍 들어가는 느낌 있잖아. 둔기로 때릴 때 그거 말하는 거고 이펙트 이펙트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화면 흔들림 이거는 이것도 이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있지? 아무튼 화면 번쩍임? 이거 그 이펙트에 들어가지. 어 패드 진동. 근데 이게 이렇게 수많은 요소들이 타격감을 형성하는데 그 모바일 게임에서는 효과음이 이제 빠져.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좀 힘을 줘야 돼. 그래야지 모바일 게임에서는 왜냐면 이제 소리 끄고 모바일 게임 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 그래서 거기서 타격감을 우겨 넣으려면은 나머지에서 좀 메꿔야 돼. 그래서 이제 모바일 게임 만들 때는 좀 이런 거 좀 신경을 썼던 것 같아. 그리고 화면 흔들림 같은 경우는 이게 유저가 이제 빼버릴 수 있는 옵션이 있다고 하면 이제 끌 수도 있는 거고 진동도 그렇고. 그래서 보통 이제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이제 이펙트랑 경직 쪽에서 좀 신경을 많이 쓰지. 그 타격감 넣을 때. 그래서 이제 하스스톤에서 넣은 타격감들이 뭐냐면 이거 들어갔고 이펙트 들어갔고 화면 흔들림 들어갔고 그리고 그 하스스톤에서 이제 타격감 쩌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맨 아래에서 화면 맨 아래에서 맨 위로 풀스윙 거리 힘 타격 아 이게 이것도 중요해. 위에서 가속도를 넣으면서 이게 위로 팍 올라가잖아. 그래서 그 초상화가 올라가면서 그것도 타격감이야. 그래서 이게 하스스톤만의 뭔가 이제 그런 것 그런 타격감이 더 세 보이는 것도 있지. 이펙트 제일 중요한 거 천박함. 아무튼 이게 타격감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 그렇다. 타격감? 쉽지 않다. 자꾸 야수하는 상상하는데 고투기장 결뜻 그 타격감 이제 이펙트 뿌릴 때도 그 똥가루 뿌려주는 것도 살짝 중요함. 그 뭔가 이제 뭔가 그 가루나 이제 뭔가 부서져서 나오는 그런 이펙트에서 이제 퍼져 나오는 그 느낌도 굉장히 이펙트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뭔가 터져 나오는 그 가루들 같은 거. 뭐 그런 게 물론 없어도 이제 타격감 잘 넣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방금 말한 이제 요소들 중에서 몇 가지를 이제 타격감에 이제 다 모든 게임에서 난 집어넣는다고 봐요. 저기서 이제 빠진 부분도 있고 뭐 저기서 추가로 더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 타격감 내가 쩌는 게임 하나 알고 있지. 타격감이 아니라 피격감. 어 히오스에서 맞는 피격감 개쩔어. 그 죽을 때 특히 히오스에서 이제 맞아 죽을 때 피격감 개쩔어.
합격감은 모르겠지만 피격감은 쩔던 게임테라. 게임을 하고 학창 시절 PTSD가 와서 지웠지. 아, 그렇군요. 가자. 잘 지내려는지. 옥수수 감자전. 내려가자. 여기가 좀 더 내려가면은 지도 밝힐 수 있네. 무슨 일이야? 묵을 곳을 찾아. 음식 안 쉬냐고요? 그런 시스템은 아직은 없어요. 별로 없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타격감에서 이제 그 딜레이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 그 이펙트도 약간 시간차로 터지면은 그 타격감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딱 때렸을 때 그 피격 시점에서 바로 터지는 게 아니라 약간 시간차로 이펙트 터지면은 더 찰지게 들어가. 그 타격감. 왜 난 갑자기 그거 생각나지? 야겜에서 손으로 맨살 칠 때 살 흔들리는 것도 타격감인가요? 네, 그것도 타격감이죠. 그것도 타격감이죠. 이펙트에서 소리가 느껴지면 그러니까 쫙 때리고 타격감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이 피부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까지가 난 타격감에 다 포함된 거라고 생각해. 등짝 스매시 탁 하면은 거기 이제 우리가 이제 아 하고 비명 지르잖아. 그 비명도 타격감이야. 어? 등짝 딱 맞을 때 그 아 이러면서 이제 움직이면서 그 비명 지르는 것도 그것도 타격감이야. 그니까 이제 프로레슬링 그 미국 프로레슬링에서는 이제 접수라고 하죠. 리액션하는 것도. 찰지게 만 이제 기술 받아주는 걸 이제 접수라고 하잖아. 난 그 접수도 이제 타격감의 일부라고 생각해. 진짜로. 포괄적으로 보면은 옷, 아 옷감들을 파는 곳이다. 사찰 양반집. 폐가. 폐가는 뭐지? 폐가 한번 가볼까? 너무 음란한 것 같아. 약간 참아줘. 폐가에 뭐 아이템이 있으려나? 진짜 폐가네. 뭔가 잡템들이 있을 것 같아. 저 타격. 아이 깜짝이야. 아 김도가 있네. 은병구 사시는 허던노 진내 왕국으로 김도가 튀어나. 타격감 계승. 뭐지? 김도가 나왔다는 거는 그냥 폐간가? 어, 상자가 있네. 돌. 아, 보관함도죠. 아씨, 뭐 아무것도 없네. 진짜 폐가구나. 뭐라도 있는 줄 알았지. 된장찌개 먹고 가자. 이제 내년 되면 이 게임에도 효과음 피격 가격 모션 이펙트 화면 흔들림 추가되는 거죠? 몰라요. 그러면 형은 전장할 때 찰지게 맞으니까 덕수 역할인 거야? 그런가? 근데 그래, 이게 프로레슬링도 보면은 기술을 잘 쓰는 게 아무리 잘 써봤자 맞는 사람이 접수를 잘 못하면은 그 기술이 빛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프로레슬링에서는 접수가 더 큰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접수가 중요한 게 이제 부상 방지. 그러니까 뭐 부상을 좀 덜 입거나 아니면 안 입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도 이제 최대한의 이제 그 보여주는 거를 보여주면서 이제 안 다치는 거. 그런 기술. 형이 그렇게 접수를 잘해서 머리가 빌. 감사합니다. 스톤콜드 스터너 접수 안 해주면 너무 아 잠깐만 이거를 그... 밑에를 밝히자. 여기를 동남쪽. 좋아. 지도를 또 사용해 볼까? 형 크레고에 던져 버리는 레슬링 영상도 안 다치게 평화적으로 합의한 거 맞겠지? 레고에 던져 버린다고? 오 마이 갓. 인터뷰 있었는데 프로 레슬링 기술 아픈 척 하는 건가요? 아니요, 존나게 아픕니다 하는 거. 오. 근데 안 아프겠냐? 나 안 아플 수가 없지. 안 아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뭐 산살 뭐 하려고 해도 당연히 아프지. 이제 최대한 이제 심한 부상, 그러니까 부상만 안 입게 어떻게 이제 안전장치를 마련을 하는 거지. 다치는 사람들 엄청 많대. 그러니까 이제 얼굴 딱 이제 때리는 척하면서 안 보이는 부분에 손바닥 딱 대고 이 손바닥에 쫙 하면서 이제 어? 맞는 것처럼 그런 기술들. 그거는 이제 약간 그 카메라 워크를 이용해야 됨. 아, 그거 진짜 때리는 거? 아, 진짜로 때리는 거? 기술 걸려줬다가 실수로 공중 돌기 착지되는 짤이 개웃겼는데. 아, 나도 본 것 같아. 레슬링하니 생각난 건데 이번 주 레슬매니아 주간입니다. 만컴부. 이거는 저기를 그냥 밝힐까? 쾌 지역을 밝히는 게 낫겠다. 거의 다 왔어. 땅끝 마을이 아니에요. 여기 거기야. 이거 어느 쪽이지? 땅끝은 여기고 이거 어디더라? 아무튼 여기 해주? 황해도. 가자. 김도다. 사냥꾼 앞에 사냥감이라. 아주 목소리 너무 좋아. 테이블에 발가락 박으니 너무 고통스럽다. 사냥꾼 앞에 사냥감이라. 김도랜드 치즈직 에디션 유입들에게 꿀팁 해줬으면 하는 게임은 질문도 언급도 안 할 때. 아니 근데 그거는 관계가 없어요. 제가 뭐 언급을 많이 한다고 뭐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언급을 한다고 또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냥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갔다. 아 저기가 그 5촌 마을이구나. 도착. 웅진.
일단은 말을 좀 묶어놓고. 그냥 다 필요 없고 똥내 그윽하게 나면 할 확률 높은 거임. 그냥 랜덤이. 지도를 좀 밝혀주고. 진한 소금내가 나고 바다가 보이는 어촌. 마을로 근처 나루에서 배를 탈 수 있다. 배를 탈 수가 있어? 일단 졸리니까 좀 자자. 자고. 자, 일어나서 물 다 먹었네? 그러면은 자, 왔소. 여기 우물이 있나? 바닷물 퍼서 먹어도 되나? 갑자기 궁금해지네. 야, 바닷물 퍼지나 한번 해보자. 바닷물 퍼서 먹을 수 있나 해보자. 즉시 실험. 물이 짜서 마실 수 없네. 오! 오. 이럴수가. 이런 디테일이 있었다니. 우물 있다. 나무꾼과 선녀가 결혼을 낚시꾼은 고기를 잡는 게 아니오. 세월을 낚는 거지. 낚시꾼은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오. 세월을 낚는 거지. 자, 일단은 주막. 주모. 뻔히 보고 있지 말고. 여기 주막이 없나 여긴? 보이는 나무들. 여기가 모근과 섹스의 신의 방송인가요? 이잔가? 마을의 수상한 자들을 본 적이 있냐고? 그렇소. 자네 말을 듣고 보니 최근 들어 저기 저 선착장 앞에 창고를 타지 사람들이 사들여서 밤마다 들락날락 하더군. 혹시 그 사람들이 밤마다 뭘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오? 그거야 나도 모르지만 밤마다 뭘 하는 건지 쇠로 된 물건이 찰랑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고. 자네가 한번 물어봐 주겠나? 아, 저 창고에서 위조 화폐를 만들고 있나 보다. 알겠소. 게임 중에는 BTS를 이게 껐다 켰다 해요 제가. 껐다 켰다 합니다. 저놈들이 4주 전에 만드는 놈들이겠구나. 저녁이 되면 창고로 가보자. 수상한 외지. 밤이 되기를 기다리고 현장을 급습하자. 굿. 밤이 되기를 기다려야 돼. 일단 이 돼지를 좀 잡고. 옹진군은 인천의 서부에 위치하며 연평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군사적 요충지이다. 광복전에는 황해도 소속이었다 라고 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 아이고, 어디까지 가는 거야. 근데 이제 확실히 옛날에는 그런 화폐 기술이 이제 지금같이 발전하지 못했으니까 이런 위조화폐 만드는 것도 그런 범죄들이 심했을 것 같아. 어디서 이 가격에 못 사요? 못 사. 일단 잡힘 하지만 걸리면 죽는다. 돼지 고기. 어디서 이 가격에 못 사요? 못 사. 못 사요, 못 사. 밤이 된 후에 다시 와보자. 밤까지 존버야 되나? 밤까지 뭐 하냐? 고기나 구울까? 돌아다녀 보자. 나무를 빠르게 베는 방법 아십니까? 철 도끼가 있었더라면. 나무를
물을 베다 보면 드물게 이상한 하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닷바람을 쐬고 있어요. 거센 파도가 두렵지 않습니까? 파도 따위는데 앞길을 막을 수 없다네. 너는요? 전복 낚싯대. 낚시나 좀 할까? 낚시꾼은 고기를 잡는 게 아니오. 세월을 낚는 거지. 근데 이 지렁이가 두 개밖에 없는데 두 번밖에 못 낚는데? 너는요? 산속의 나무꾼. 보이는 나무들을 다 보지 말고 지렁이나 태우시오. 나도 선녀와 결혼할 수 있을까? 나도 선녀와 결혼할 수 있을까? 오늘따라 바닷바람이 좋구만. 이 험한 곳에 찾아오다니 무슨 일인가? 낚시꾼은 고기를 잡는 게 아니오. 세월을 낚는 산삼. 산삼이나 사자. 아니 아니야. 이미 사놨지. 너는요? 산속의 나무. 뱀, 사슴, 여우, 곰. 세월을 낚는 거지. 고기가 맛이 없던데 하나 주시오. 싸움이 있는 곳에 내가 내 칼이 울기 전에 어부는 바다에 장사 방해하지 마시오. 낚시 좀 해볼까? 낚시해보자. 몸 좀 덜러 가볼까? 이건 비밀인데 생고기보다 좋은 고기가 더 맛이 있어. 자, 낚시를 해보자. 고기를 잡는 게 아니오. 세월을 잡는 거지. 지렁이. 자, 지렁이를 산속의 나무꾼 보이는 나무들을 낚싯대를 가지고 바다에서 낚시를 하면 되는 것인지 도전 저장을 해주고 휘두룩 낚시하기. 낚시는 물가에서 할 수 있어. 낚시는 물가에서. 이건 한번 보고 가시오. 된 거야? 오! 아 뭐 낚시 뭐 미니게임이 따로 있는 건 아니구나. 송어를 낚았다. 살이 꽉 차 있어. 조금만 먹어도 배가 잘 찰 것 같다. 구워서 먹어야 한다. 오케이. 어디서 이 가격에 못 사요? 못 사. 오 뭐야 농어. 아. 송어와 농어. 송어. 연어, 연어, 농어 구워서 먹어야 한다. 그렇군요. 구워볼까? 어디서 이 가격에 못 사요? 못 사. 연료를 넣고 고기를 굽는다. 구운 연어. 구운 동어. 물건 한번 보고 가시오. 구운 송어. 구운 송어. 불에 구운 연어. 두터운 살이 요리되어 더욱 맛있어졌다. 불에 구운 동어. 마치 구운 소고기를 먹는 듯하다. 물건 한번 보고 가시오. 불에 구운 송어. 살이 두툼하다. 아 이거 다 스크립트 다 따로 찍어놨네. 물건 한번 보고 가시오. 익은 고기. 좋아. 다 구웠다. 물건 한번 보고 가시오. 아, 잠깐만 이 지도를 좀 처분을 하고 싶은데. 나무꾼과 선녀가 결혼을 했다는 전설이 있던데. 나무꾼과 선녀가 결혼을 했다는 전설이 있던데. 이상한 하얀 뭉치가 떨어져. 그건 어디에 쓰는 걸까?
이건 어디에 쓰는 걸까? 선녀가 결혼을 했다는 전설이 있던데. 전설이 있던데. 나도 선녀와 결혼할 수 있어. 나무 한과 선녀가 잠깐 책을 하나 사 보자. 저기 한번 잡숴 보시오. 옹길던 동전 3. 결혼할 수 있을까? 책을 한 건 사 보자. 산 속의 나무꾼. 보이는 나무들은 다 베어버리지. 싸움이 있는 곳엔 내가 있고 나네. 사람 남는 어머라고? 나네. 너는 산 속에 나무들이 보이는 나무들은 다 베어버리지. 딱 코네. 홍길동전 3권 읽기. 홍길동은 아버지와 형에게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고, 홍길동이 도수를 사용하여 옥에서 빠져나. 홍길동은 율도국이라는 나라를 세워 신분이 없는 나라를 만들었다. 홍길동은 율도국 사람들에게 도수를 가르쳐 평화롭게 살아갔다. 아, 이거 뭐 한 페이지 책이야? 아, 이걸 두 페이지씩 팔아? 아, 그리고 뭔가 굉장히 요약본이네. 굉장히 요약돼 있는데. 오케이. 그럴 수 있어. 좋아, 그럴 수 있어. 나무를 베다 보면 드물게 이상한 하얀 눈치가 떨어져. 저기 한번 찾아 보시오. 어디서 쓰는 걸까? 좋아, 갑니다. 지렁이나 개오시오. 가 보자고. 이상한 하얀 눈치가 떨어져. 저장하고. 그건 어디에 쓰는 걸까? 어부는 바다에 있어야. 여기서는 무기를 들어주고. 어디서 이 가격에 못 사요? 못 사. 열렸다. 돈 좀 벌러 가보자. 비밀 통로. 곡괭이? 아니, 곡괭이로 날 때렸단 말이야? 정신 나간 놈들이었군. 잠깐, 그건 그렇고. 좋아. 강한 적이 있습니다. 아하. 그렇다면 이 금장 환도를 들어야겠고. 저장 한번 해주고. 아, 저장은 할 필요 없지. 아, 일단 저장 한번 그래도 해주자. 여기서 저장해주고. 뭐야? 뭐야? 뭔데? 활제비가 있어. 아니. 아, 궁속이 이렇게 빨라 얘. 반영파이 없을 거다. 아, 이렇게 쎄. 아, 이게 창문이 번갈아 가면서 열리면서 날 때리는데? 아, 뭐지? 이 활제비를 먼저 잡아야 되나? 들어가 보자 다시. 저놈을 잡아야 돼. 많이 따끔할 거다.
새끼를 어떻게 때리지? 활이 있어야 되나? 아니 공속이 존나 빨라 이거. 한눈팔 여유는 없을 거다. 많이 따끔할 거다. 거리가 안 나오는데? 간지럽구나. 간지럽구나. 한눈팔 여유는 없을 거다. 간지럽구나. 한눈팔 여유는 없을 거다. 간지럽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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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내 이놈들, 니놈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아느냐? 내 놈들을 포도청에 끌고 가 죄값을 받게 해주겠다. 꼼짝마. 포졸. 포졸나리 여기요 여기. 여기입니다요. 응? 니놈은 누구냐? 이놈들이 사주전을 만들고 있었소. 아 이놈들이 진범입니다. 아 네 포유. TREW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사주전? 관하로 갑시다. 귀찮게 시리. 아 뭐야 얘도 한패였어? 이 포졸 녀석. 뭐요? 이놈은 입막음을 위해 염라대왕을 만나러 가야겠다. 아이고 나 살려라. 여봐라 모두 잡아들여라. 어? 관할 사또, 아, 안주 사또. 오, 구하러 와주셨군요. 나으리, 나으리. 사또 나리, 제가 사주전을 만드는 놈들을 잡았습니다요. 나랑 지금 장난하는 게인가? 나랑 지금 장난하는 게인가? 여봐라, 이놈 또한 꽁꽁 묶어서 포도청으로 옮겨라. 괜찮은가? 늦지 않아 다행이었어. 아, 괜찮은가, 김 딜딸이. 사주전이 한가득입니다요. C12B를 분명히 가릴 수 있을 것 같네. 목소리 스윗한 거 봐. 제 누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요? 걱정 말게. 자네 누명을 풀어주겠네. 아, 감사합니다, 나으리. 감사합니다요. 나와 같이 포도청으로 갑세. 좋아. 오, 뭐야? 오, 봉 상평 통보. 아, 이번엔 제대로 된 보상이 있었구만. 물론 뭐 엄청난 건 아니지만 좋아 아주 좋아요. 응? 지렁이? 홍길동전 돌 당근 좋았어. 나가면 되나? 나가면 되겠지? 닫기, 열기, 닫기, 열기. 못 집어가네. 싸움이 있는 곳엔 내가 있고 돈도 있지. 어디서 이 가격에 못 사요? 못 사. 자, 포도청의 사또 나으리를 만나자. 여기가 무슨 성이었지? 해주. 해주성. 멀지 않네요. 물건 한번 보고 가시오. 자, 해주성으로 갑시다. 나는요. 산 속의 나무꾼. 보이는 나무들은 다 베어 버리지. 그러니까 나는요. 숲 속의 나무꾼. 보이는 나무들을 다 베어버리지. 돈 좀 벌러 가볼까? 뻔히 보고 있지 말고 지렁이나 뭐야 왜 이러시오. 어부는 바다에 있어야 제요. 자 가자. 응? 아 이건 비밀인데 생고기보다 좋은 고기가 더 맛있어. 돈도 있지? 당근이 필요한 부분이었고. 자, 가자고. 저장 41지 41지 렛츠 고.
당근 좀 캐놔야겠다. 당근이 어떻게 생겼었지? 뭔가 이 렉이 다시 발생하는 것 같은데? 원래 여기 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어우 뭐야, 와 깜짝이야. 랩루스 터진 것 같다고? 그런가? 아니야, 게임 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 아직. 껐다 켜볼까 한번? 한번 껐다 켜보자. 껐다 키면 빨라지나? 이어서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이거 멀티도 된대요. 지렸다. 그래서 저기였지. 당근. 당근 채집. 이건 뭐였지? 토란. 이건 뭐지? 콩. 아 맞다, 말 사과도 먹지. 뭐 과일 같은 거 줘도 될 듯? 저기 집이 있다.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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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다. 전무 수리. 그래, 수리하자. 무기 수리. 금장 환도 수리해 주시오. 거래 상평 통보. 좋아. 홍길동 전 팔아버릴까? 이거는 위조화폐 아니야. 동칼, 동도끼, 철도끼, 칼, 환도. 어, 환도가 53원이나 하네?
오 미친. 나무꾼. 테이오 스텝이 뭐야? 가속? 아 점프한다고? 아 네 빅피처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발목을 돌린다고요? 김도영은 전혀 우마병이하고 있지 않아. 다 왔다. 저기 성이 보이네요. 길가에 옥수수가 피어 있고. 아 갑자기 이제 그 벗삼아 살고 있으니 여기가 좀 뜬금없는 얘긴데. 옛날에 이제 유럽에 이제 공성전을 하는데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뭐 해변이었나 강가였나 성 그러니까 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성이 이제 해변이나 이제 강가에 있고 그 성 외곽 쪽에 이제 그 화장실이 뚫려 있는 구조로 돼 있는 성이 있었대. 근데 그 성을 공략하려고 이제 하다가 안 됐는데 근데 이제 거기 성주? 아무튼 무슨 뭐 대장이 이제 거기서 똥을 싸는 그 순간을 기다리다가 그 아래에서 그 똥 싸는 구멍 쪽으로 뭐 활을 쐈나 창으로 찔렀나 아무튼 그래서 후장을 탁 찔러가지고 이제 죽였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뭐 끔찍한 얘기긴 한데 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 들어가자. 입장. 그 사람도 그러면 출구가 두 개인가요? 뭐 운명을 달리했다고 들었는데 뭐 잘 모르겠어. 아, 네 캐찬마을 셀깡이 만치지 감사합니다. 아이고 맞습니다. 나 방금 계속 있었는데 이게 왜 나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 그 화장실 이제 해자 쪽으로. 왜 벌을 받아야지. 아, 왜 지랄이야 또 나한테 왜? 나 지명수배 걸렸었나? 스카폴칸. 아 이제 뭔 일이요 이게? 사또. 그러니 여기 돌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란 겁니다. 아 이 자는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린 피해자일 뿐 사주 전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 이제 풀어주나? 본인의 주장만으로는 사건의 시시비비를 분명히 하기 힘들다는 것을 지방관 본인께서 가장 잘 아시질 않소? 아 새로운 물증을 보시고 판단을 해주시오. 증거가 있습니다. 알겠소. 확인하고 말씀드리리다. 날이 괜찮겠습니까? 걱정 말게. 이제 범인들과 이제 증거를 잡았으니까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요. 이제 결백하게 해주겠다. 아이고 일을 어쩐다. 자네 말이 맞았네. 아 김딜딸은 죄를 뒤집어 쓴 거였네. 역시 인정. 네 뭐라 그랬소. 그렇다니까. 말단 녀석들의 짐에서 이걸 발견했네. 증거. 아니 이건 돌쇠에게 누명을 씌우고 기회가 되면 죽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네. 어? 이럴 수가. 배후가 누구야? 뭐라고 쇼? 그리고 검 모양의 표식이 발견되었소. 오, 같은 놈이야? 아, 같은 조직이야? 그러니까 서신의 겉면. 돌쇠, 자네 원한을 산 일이 있나? 이 정도 사안이면 단수 노예로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나리도 아시는 일 외에는 없습니다요? 아 설마 그 양반이 그 원한이 너무 깊어가지고 그런 조직의 힘을 빌린 거야? 내가 아는 일? 그 사기꾼의 뒷배가 있다는 소문은 접했는데. 아 사기꾼 뒷배? 그것과 연관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양반 쪽이 아니라 사기꾼 쪽인가? 그렇단 말이지. 검게? 뭐 조직인가?
감사합니다, 나으리. 네, 직접 사과를 하겠네. 좀 더 빠르게 일을 파악하지 못해 미안하네. 아닙니다요. 뭐라도 필요한 게 있으면 해결을 해줄까 하네. 아, 뭔가 가지거나 생각하고 있던 것이 있나? 사실 쇳내가 면천이 되긴 했지만. 신분을 좀 올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 면천이 되긴 했는데 신분이 너무 낮은 것 같다. 응, 그렇단 말이지. 그럼 아예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나? 네? 네? 윗분들께 말씀드려서 자네에게 향리 신분을 줄 수 있을 것 같네. 아, 향리! 그렇게 되면 자네도 일단 향리로 살아가는 게지. 아이고, 향리 말씀이십니까? 아무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행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괜찮을까요? 그, 공무원 시켜준다는 얘기 아니야? 그치? 근데 이제 행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괜찮을까요?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아하니 이 정도면 이미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지 않겠는가? 따로 일을 하지 않아도 문제없도록 내가 처리하도록 하지. 훈계가 올라가거나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을 걸세. 자네는 옷이 뭔가 내가 옷 한 벌 줄 테니 갈아입으시게나. 정말 감사합니다, 나리. 검을 차고 다니는 조직이라니 범상치 않은 일입니다. 검계. 폭력 조직인가 보네. 이제 남은 건 여종 김말비를 찾는 일이로군. 김말비를 찾아라. 그런데 김말비에게서 양반의 약점을 어떻게 캐내야 하려나. 이청환이 김말비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거짓말로 꿰어내면 되겠어. 아, 이, 양반 이청환이 김말비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거짓말로 꿰어내자. 아, 이제 벌써 이제 향리 되자마자 이제 향리라는 직함을 이용해 이 공무원 권한을 남용해서 이제 오씨, 아저 선생님들 받아야지. 저 향리라니까요. 아, 나 면책 된 거 아니야? 그리고 이 뭐지? 자 이거 나 이거 풀린 거 아니야? 내 이름, 내 이름. 현상금 왜 이러니야? 아 잠깐만. 아 나 현상금 왜 걸려 있어 근데? 아 잠깐만. 뭐지? 야, 현상금 걸릴 일이 없지 않나? 아까 포졸 죽여서? 그럼 그거 어떻게 풀어? 그거 어떻게 풀어줄 수 없나? 그냥 튀어야 되나? 관아에 돈 내고 풀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리고 그나저나 여기 세이브가 여기로 돼 있지? 나 문 앞에서 세이브 안 했나? 아, 저 이상하네. 저 아, 나 문 앞에서 세이브 안 했나 보네. 괜찮아. 그냥 가면 돼. 아, 그 상평 통보 하나 아니야? 그거 잠깐만. 왜래? 가자. 일단 가자. 일단 이거 수배를 풀어야 될 것 같은데? 버그면은? 아 근데 이게 스토리상 현상 수배 걸린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게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원래? 아 그거 아니야? 아 근데 내가 포즈 죽여서 그런 거면 그거는 그런가? 무슨 일? 일단 칼 수리하고 문장안도 수리하고 거래하고 그거랑 아까 뭘 팔았었지? 동이었나? 동
철 됐다. 가자. 그럼 이거 풀어주긴 하나요? 돈 주면? 가서 그냥 풀면 되나? 풀어주겠지? 어디서 풀어야 돼? 글쎄요? 오케이, 글쎄요. 글쎄요. 해본 사람 있어야지. 아니, 근데 푸는 방법이 있기야 하겠지. 없을 리가 없지. 마구깡. 좋아, 거의 다 왔다. 아, 삽도 옆에 있는 공무원한테 말 걸면 돼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근데 형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시오? 당근. 말이 배추도 먹겠지? 내리고 아이템 정리를 좀 해주고 표고버섯 뭐 이 정도면 되겠지? 저장 들어갑시다. 빠르게 지금 수배가 당한 수배가 됐으니까 빠르게 들어가. 수배부터 풀어. 얘한테 자수하기. 죗값을 치를 준비가 됐나. 현상금 지불하기. 얼마면 되겠소? 철. 아, 철 하나로 된다고? 돈 좀 벌러 가볼까? 무슨 일이요? 아, 그래, 실수할 가볼까? 수도 있지. 다음부터는 애먼 사람 피해주지 말고 조심하게.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그러니 여기 돌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 본인의 새로운 물. 아, 나리 걱정 마. 제발. 아이고. 내 뭐 말. 아니, 이 돌쇠에게 누명을 씌우고 뭐라고. 그리고 돌쇠 나리도 아, 내가 그 사 그렇단 말이. 감사. 내 직접 사과를 하겠네. 아닙니다. 뭐라 사실. 응, 그렇단 말이지. 네. 윗분들께 말씀드려서 자네에게 향리 신부를 줄 수 있을 것 같네. 아이고, 향리 말씀이십니까요? 지금까지 훔계가 정말 감사. 검을 차고 다니는 조직이 이제 남은 건 여종 김말비를 찾는 일이로군. 그런데 김말비에게서 양반의 약점을 어떻게. 이청환이 김말비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거짓말로 꿰어내면 되겠어. 오케이. 자, 신분 중인. 무슨 일이요? 아, 실제 신분이 중인이 됐네 이제. 그리고 옷도 갈아입는다면 비단 상의. 고급스러운 황색 상의이다. 아직 중인이고 하의도 입어야 돼. 비단 하의 중인. 뭐지? 뭐가 더 필요하지?
옷은 이게 단데? 뭐요? 중인까지가 끝인가? 지금은? 신발? 신발은 안 줬는데요? 무슨 일이요? 내가 만들어서 입으란 얘긴가? 아, 갑바는 이거 지갑은 다른 거야. 뭔가 더 다른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서 뭐 파는 데 없나? 뭐요? 옷 파는 데 없어? 몸에 활력이 든다. 액세서리? 신발? 옷을 좀 사고 싶은데. 여기서 팔지도? 는 안 파네. 방석. 앉으면 마음이 흡족해져서 만족도가 높아진다. 무슨 일로 왔어? 칼, 철도끼. 찰! 뭔 소리야? 이상한 소리가 났어. 자, 목표! 사또 나리의 도움으로 향리로 신분이 상승했다. 이제 양반 이청한의 여종이었던 김말비를 찾으러 가자. 근데 중인이면 충분한 거 아닌가? 뭐 더 높아되면은 뭐 옷이라도 나중에 한 벌 내가 만들면 되지. 충분한 거 같기도 하고. 자, 갑시다. 나가자 일단. 감사합니다. 보이는 나무를 빼어버리지. 자, 어쨌든 다음 목적지 어디냐? 바로 옆이네. 바로 가면 되겠군요. 탑승. 출발. 옷은 그냥 이거 입자. 지갑으로 입고. 이게 방어도가 높으니까. 아, 솔직히 이제 플레이 타임의 거의 이제 대부분을 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으로. 네, 현상금이 저기 있구나. 현실 고증인가? 갑자기 마비노기 또 생각난다. 초창기 때. 그때 이제 막 덤바튼에서 이제 대도시 가려면은 존나게 그 걸어가서 그랬지. 아, 덤바튼이 대도시고. 아, 그 티르혼 티르에서 이제 덤바튼 가려면 티르코네일에서. 말이요? 그러게. 당근만 주면 되던데 일단. 레데리트도 하루 종일 맞다고 다닙니다. 오케이. 뭐야? 야, 이거 달리다가 중간에 퍼져버리네. 나도 밥을 좀 먹자. 어디? 쌩. 당근이 기름이야. 첫장.
양반의 이리 오너라. 게 아무도 없느냐? 아 향리야. 이리 오너라. 댁은 누구시오? 새로 부임한 향리 올시다. 주인 마님께 드릴 말씀이 있네. 아 잠시만 기다려 보시오. 우선 제가 주인 마님을 불러오겠습니다요. 근데 진짜로 향리가 그래. 되긴 한 거잖아. 아무튼. 안녕하십니까 마님. 어 여기 그 김말비가 있는 집인가 보네. 무슨 일로 절 찾아오셨어? 맞네 얼굴에 칼빵 있는 그 김말비. 혹시 이난망이라는 자를 알고 계시오? 이 난망이라는 자를 알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시오? 여기 정착하기 전에 여러 일을 봐주고 했던 양반의 이름이 그랬던 것 같은데 이난망의 집안에 계시면서 특이하다고 할 만한 큰 사건 같은 건 없으셨습니까? 사건 없었습니까? 없네 없어. 자네가 뭐라고 갑자기 쳐들어와서는 내게 과거를 캐묻는 겐가? 자네에게 더 이상 답해줄 건 없으니어서 나가주시게. 김말비 왜 풀더빙이야? 인성은 그대로인가 보구만. 미리 언질이라도 주려고 했더니. 아 재산으로 신분을 산 사람이라더니 성격이 괴팍한 걸 보니 인성은 그대로인가 보구만. 그 이난망의 아들놈 이청한이 면천한 여종을 노비로 몰아서 재산을 강탈해 가려고 하길래 미리 연질이라도 주려고 했더니. 뭐여 이보시오. 이보시오. 쏙 나가라고 하셨으니 나가리다. 신경 써서 말해주러 왔을 땐 기뜸으로 안 듣더니 목에 칼이 들어온다는 걸 알게 되니 이제서야 발목을 잡는 게요. 쏙 나가라고 했었으니 나가리다. 마음 상하게 해서 미안하네. 그래도 나도 상황이 어찌 돌아가는지 파악은 해야 하지 않겠나. 더군다나 자네가 그 양반님네와 어떤 관계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겠나. 아이, 혼자만 풀더빙이야 지금. 그 양반놈들을 잡아 족쳐야 하지 않겠소? 사실 내 모자란 동생놈이 그 성질 고약한 양반 아들놈에게 시비가 붙어버렸지 뭐요. 소식을 듣고 찾아가니 이미 그 양반의 종놈들에게 두들겨 맞고 의원 신세를 지고 있어. 이래 보여도 형인데 그놈들을 족쳐야 하지 않겠소? 이간의 정보를 얻고 싶다는 거 아닌가? 아 이간의 정보. 그렇소. 머리가 참 비상하오. 양반놈의 아들 이청안이라고 하셨소? 그놈은 어미가 천민인 근본 없는 즉시 놈이오. 즉시 패드립. 양반놈의 아들 이청안이라고 하셨소. 어미가 천민인 근본 없는 놈이오. 이청안의 애미가 천민이란 말이오? 그렇다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고. 어떻게 양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요? 그 집안에 적자가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사라졌지 뭐요. 아 적자가 사라졌어? 본처인 적자의 어미가 사라진 아들을 찾아서 첩첩산중을 휘젓고 다니다가 그만 발을 헛디뎠다는 게야. 설마 양반놈은 첩과 놀아나며 결국 첩의 자식을 첩자로 바꿔버리고 입단을 설마 주인공이 설마 주인공이 그런 와중에도 양반 이난망은 첩과 놀아나며 결국 첩의 자식 얼자를 적자로 바꿔버리고 입단속을 시켰다네. 비밀을 아는 집안 사람들에게 입을 열면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협박을 하고 그 대가로 면천을 시켜주고 돈을 지어주니 모두 조용히 살고 있는 게지. 그 아들놈이 적자 행세를 했다는 거요? 그렇다니까 그러네. 더 하는 건 없어? 적자의 이름이 개똥이었고 그 얼자놈이 소똥이었지. 난가? 개똥이라 하셨소? 왜 그렇게 놀라나? 난가? 개똥이라는 아이는 찾지 못한 게요? 그 뭐 강에 흘러들어왔다 그랬잖아. 그러니 저 아들놈이 아직 양반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원래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게 나였어야 됐다. 다른 소문은 없어? 적자가 물에 빠져 죽은 걸로 생각하고 있지. 근데 이제 건져 올려서 살았잖아 개똥이가. 지금 네 앞에 있는 게 바로 그 사람이야. 혹시 방금 말한 내용을 증명할 방안이 있겠소? 자네 말이 맞긴 하다만 막말로 그 일을 사주한 내용이 담긴 문서나 개똥이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라도 나오지 않는 한 쉽지는 않을 것 같네. 일단 알겠소. 내 이청한을 나락으로 빠뜨릴 방법을 고민해보고 오겠소. 아 나락
바로 이제 비밀은 지켜주셔야 하오. 자, 이것들 받으시고 뒤탈없게 잘 좀 부탁하네. 알겠소. 내 입에 자물쇠를 걸고 다니리다. 내가 양반의 자식이었다니 이 무슨 허무맹랑한 소리란 말인가? 이청한, 이 물의 잡놈의 자식, 그동안 양반 행세를 하며 나를 부려먹었다니. 어머니는 사라진 나를 찾으시다가 이 찢어 죽일 놈들. 뚜렷한 방도가 생길 때까지 숨죽이며 지내야겠소. 그러니까 이게 이창환이가 이제 원래 천민이었고 내가 오히려 이제 양반이었다 뭐 그런 얘기지. 아, 나 왜 저래. 신 여종의 행방. 이거 뭐 자고 일어나야 되나? 뭔가 다른 데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왜, 말 왜 이래. 양반 역전 세계. 장독대. 오, 장독대가 이렇게 오하열을 맞춰서 졸라 깔끔하게 진짜 여기 뭐 이제 완벽하다 거의. 아무튼 목적지가 지금 설정이 되지 않은 걸로 봐서는 하룻밤 자고 일어나야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잡시다 일단. 새로운 임무, 몽중상신. 뭐지? 여긴 꿈 속인가? 아, 꿈인가? 어머니, 여기 꽃이 피었어요. 아, 어렸을 시절에 이제 추억이 꿈으로 나타났네. 개똥이 어렸을 때. 개똥아, 민들레가 참 예쁘게 피었지? 민들레는 어디서나 잘 자라는 강한 꽃이란다. 우리 돌쇠처럼 말이야. 어머니, 민들레 꽃이 지면 어찌 되어요? 지고 나면 민들레 씨가 되어 멀리 여행을 떠나게 된단다. 나도 어무이랑 밖에 나가고 싶어요. 김딜다리. 그래, 돌쇠야. 내일 오랜만에 어머니와 건넌 마을에 나들이 다녀올까? 어머니와의 추억. 빠져 죽을 셈이냐? 아, 검게 수하. 그 아픈 강이다, 멍청한 녀석. 빠져 죽을 셈이냐? 저놈이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요. 어르신, 저놈이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 얘가 빠뜨린 것 같은데? 응, 그치? 오실 때까지 잘 묶어두었었는데 죽을 죄를 졌어. 아닌가? 아! 아, 얘가 빠뜨린 게 아니라 얘가 저... 그니까 그 길다리를 잡으려다가 강물로 뛰어들었나 보네, 도망가다가. 얘가 쫓아오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죽이려고 했는데 얘가 이제 목적은 이뤘으니 가자. 검기의 두목. 원래는 이제 저 딜다리를 암살하려고 그랬는데 그 어차피 물에 뛰어들었으니까 죽었겠지 이러면서 이제 뭐 납치를 하려 했는지 죽이려고 했는지 아프구나. 모르겠지만 이 꿈은 내가 그토록 알고 싶었던 나의 과거 기억인 건가? 물에 빠져서 기억을 잃은 뒤로는 과거의 기억을 찾을 수 없다고 단념했건만 이제야 어렴풋이나마 과거가 되살아나는구나. 그때 그자들의 복장, 무엇보다 나를 묶을 때 확인했던 손목에 새겨진 표식, 그건 분명 검계의 표식이었다. 그럼 그 검계를 사주한 게 누구라는 거지? 검계가 이 모든 일의 배후였던 거라니 결코 용서할 수 없다. 검계가 어째서 그런 짓을 한 거지? 돌쇠, 자네 왜 그리 어리 빠져있는가? 소골이 왔는가? 아이고, 소골이, 거지 패거리들은 잘 지내고 있는가? 그래, 뭐 우리야 늘 그렇듯이 잘 지내고 있다네. 안주관할 사또 나리께 산삼은 잘 보내드리고 왔는가? 이 착실하게 로비도 이제 꼬박꼬박 해주는 벌써 이제 향리 됐다고. 사또께서 자네에게 서신을 보내셨다네. 한시가 급하니 서신을 읽고 바로 해주성으로 오라 하시더군. 바로 확인해보겠네. 최근 사주전 사건 이후 검계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던 중 검계 내에서도 잔인하고 실력이 뛰어난 자들이 선별되어 자네를 쫓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다. 검계들이 아직도 이제 김딜다리를 잡으려고 노리고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그놈들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려는 모양이군. 소골이, 저번에도 우리 패거리들에게 검계의 무사들이 찾아왔다고 했지. 그래, 그놈들이 왕초에게 자네의 행방에 관해 묻더군. 우리가 모른다고 딱 잡았더니 그냥 돌아갔다네. 아무래도 이번 일은 심상치 않아.
소골이, 자네도 패거리에게 가서 필요한 짐만 챙겨서 바로 해주성으로 오라고 전해주게. 검계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모양이야. 알겠네. 자네 말대로 패거리 모두 최소한의 짐만 챙겨서 해주성으로 떠나겠네. 해주성에서 보도록 하지. 오케이. 해주성에서 보자. 자, 해주성은 바로 옆이네. 바로 가면 될 듯? 잠깐만, 여기 우물 없나? 목이 좀 마른디. 그냥 바로 가면 될 것 같아. 마지막에 탑승한 말이 사망했습니다. 아니, 버그인가? 아 뭐지? 굶어 죽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아, 잠깐 일단 로드를 해보자.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로드를 해봅시다. 아이 곰? 아까 그러니까 이벤트 도중에 야생동물한테 맞아 죽었나? 그랬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땅으로 꺼졌거나. 그러면 얘를 안전하게 이 안에다가 딱 파킹을 해놓고 그러고 나가자. 파킹. 오케이. 이리 오너라. 대 새로 참 우선 그래 아니 혹시 이나 인스 썩나 그 양반 그럴 2000원에 그 더한 적자의 이름이 겟왜겟크 바로 적 혹시 일알내이엄그 그리고 여기서 하룻밤 딱 잤었지. 뭐지 엄겟 어머지 나 그래. 맞아 죽을 셈이냐? 저놈 먹 아 이 그때 검 돌스 아 그래 안 삿 바로 최고 그놈 그래 암 알 어 살았다. 그러니까 아까 내 생각에 이벤트 도중에 습격을 받았던 것 같아 이 말이. 그래서 죽었겠지. 아닌가? 버그 때문에 죽었을 수도 있지. 뭐 그 뭐 알 길은 없지만 아무튼 살았으니 됐죠. 아니 뭐 땅이 꺼져서 뭐 죽었을 수도 있지. 아, 익명의 혼자님 감사합니다. 아 그럼 최종 보스가 검게 두목인가? 뭐 그렇겠죠? 아니면 뭐 검게들의 이제 또 뭐 배후가 있을 수도 있고. 알고 보니 뭐 주인공이 왕족이었고 어? 그걸 제거를 하려는 뭐 그런 어? 뭔가 그런 귀족의 뭐 음모였을 수도 있고. 아 왕족은 아닌데? 아, 그럴 수도 있지. 저기 성이 보이는구만. 아 잠깐 여기 문이 어디였지?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아 자 이거 문이 어느 쪽이죠? 이쪽인가? 여기 같은데? 아 졸라게 평평하구만. 좋아 왔어. 여기도 아, 역시 모르니까 말뚝으로 좀 파킹을 해놓고 설치 저장 들어간다. 향 뜬금없지만
오늘 임플란트 받았는데. 저요? 아, 저 그냥 임플란트 했어요. 저 아직 2차는 안 했어. 그 일단 신발만 풀었어요. 조선의 무신이라 불리우는 맞아, 남자가 뭔가 부금을 바꿔야 될 것 같아. 그의 주먹은 바위를 부수고 한양을 꺾었다더군. 어, 뭐야? 싸우고 싶지 않을 소냐? 나으리 부르셨다고 들었습니다요. 돌쇠, 어서 오기나. 자네를 기다리고 있어. 안주사또. 돌쇠, 저번 용진 어촌 마을에서 벌어진 사주전 사건을 기억하느냐? 아, 그래. 그 위조 화폐 만들던 녀석들 잡았지. 예. 나리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요. 그 교활한 놈들이 사주전을 만들어 놓고 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던 위조 화폐 만들어서 그 범인으로 얘를 뒤집어 씌웠었지. 맞네. 우리가 붙잡은 검계 조직의 말단을 추궁해 보니 그들이 아, 그 위조 화폐 조직의 배후가 검계였구나. 확인하기 위해 직접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주전들은 재물포를 거쳐 한양으로 향하고 있었다네. 재물포는 사주전 이외에도 대량의 물속불 등 다양한 불법적인 물건들이 모이는 집결지인 걸 확인했다네. 아마 재물포에 물건들 근거지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더군. 그 정도로 규모가 큰 조직이라는 말씀이십니까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지역 나리께서는 그 사실을 모르시는 겁니까? 이 녀석아 모를 리가 있겠느냐?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구나. 검계와 지방관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다는 건 당연한 이치 아니겠느냐? 아, 그렇군요. 당연한 이치였군요. 재물포에서 마지막으로 전한 소식에 따르면 사주전 사건 이후 검계의 우두머리가 자네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한다. 꼭 살려서 잡아오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하니 자네를 쉬 죽일 생각은 없는 것 같네. 이런 징그러운 놈들, 나리, 그러면 제가 뭘 하면 될까쇼? 지금은 상황이 녹록지 않네. 이미 해당 사안에 대해 상소문을 올린 상태이긴 하다만 조정의 혼란으로 인해 빠른 조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듯 싶네. 우선 자네는 이해주성에서 몸을 숨기는 게 일단 숨어라, 존버. 사또나리, 말씀은 감사합니다만 저는 숨어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저 또한 그 악인들을 처단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요. 상대는 재물포 관리들과도 결탁한 놈들일세 자네 혼자서 그 거대한 집단을 상대로 뭘 어쩌겠다는 겐가? 난 이만 들어가 보겠네. 아, 엔 포기했어 지금. 그 무시무시한 놈들은 상대할 수 없다. 돌쇠, 자네의 의견을 존중하고 싶네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네. 우리가 거처를 마련해줄 테니 안전해질 때까지 몸을 숨기시게. 나리, 저를 염려해주시는 마음 정말 감사하지만 감히 간청드리고 싶습니다요. 범계놈들은 어린 시절에 저를 납치해서 죽이려 했었고 그로 인해 저희 어머니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 복수해야 된다. 검계를 부셔버리겠어. 저는 검계놈들이 무슨 연유로 어린 저를 납치한 건지 그리고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내야 합니다요. 부디 재물포로 가는 걸 허락해 주십시오. 재물포로 가겠다. 검계가 어린 시절에 자네를 납치했다라 믿기 힘든 얘기로군. 하지만 자네 말대로 그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결국 검계와의 충돌을 피할 수는 없을 걸세. 그 위험을 무릅쓰고도 재물포로 떠나니 다 쓸어버릴 수 있다. 예, 나리, 제게는 진실을 찾는 것이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일입니다요. 알겠네. 그 정도의 결심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자네를 최대한 돕는 것뿐이겠군. 여기에 사냥꾼 복장과 무기를 받으시겠군. 사냥꾼인 척해라. 나리,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요. 재물포로 간다고 했나? 저번에 사주전 사건이 있었던 해주성 남서쪽의 옹진 어촌 마을을 기억하고 있겠지. 거기서 배를 타고 가는 게 어촌 마을에서 배 타고 가라고. 부디 몸 조심하게라. 정말 감사합니다요, 나으리. 오케이. 잠깐만, 그건 그렇고 아까 뭔가 아이템들이 후두둑 떨어졌는데 인벤토리가 꽉 차버렸는데. 자, 일단은 쓸데없는 걸 버리고 싶자. 이런 것들을 버리고. 화를 줬고, 공진단, 표고버섯 먹어버리고, 또 뭘 없애지? 당근, 상평통보 합치고, 신발? 아, 이것도 준 거야? 아, 지금 아이템이 너무 많아. 좋아. 가죽 신발. 튼튼한 신발이다. 아, 템 좋네. 비단 상의. 오, 비단 상의. 비단 상의 좋고. 또, 그리고 아까 무슨 활도 준 것 같은데? 향각궁. 소의뿔로 만든 활이다. 화살 10개. 오. 좋아. 뭔가 많이 준 것 같은데요? 자, 아무튼
밥을 좀 먹어주고 물을 채우러 갑시다. 여기 우물이 있을 텐데. 자, 우물로. 얼씨구. 기저귀? 허, 모자? 아, 모자를 안 챙겼어. 아, 근데 그거 좀 그거 아니야? 전에 쓰던 그 허접한 모자 아니야? 삿갓. 뭐요? 촘촘하지 않아 내구성이 약하다. 삿갓이요? 잠깐만, 여기 우물이 있었는데? 아, 이게 성이 넓으니까 우물 찾기도 힘드네. 아, 그냥 저 물가로 가서 푸자 그냥. 얼씨 좋다. 좋았어. 아, 이거 물건을 좀 팔아야겠다. 쓰잘데기 없는 것들. 가서 상평 통보랑 교환을 해야겠어. 아, 잠깐만. 공연 한번 봐줘야지. 너는요, 산속에 사랑가. 보이는 나무들은 다 베어버리지. 보이는 나무들을 다 베어버리지. 갑신, 잘 지내겠지. 집신? 아, 이런 쓰잘데기 없는 거는 다 처리를 합시다. 삿갓도 처리를 하고. 갑신, 잘 지내려는지. 상자도 필요 없어. 상자가 좀 비싸구나. 그러면은 낚싯대. 뭐 낚싯대도 비싸네. 갑신, 자 일단 낚싯대. 어, 낚싯대 하나로 된다고? 그래. 그러면은 공연을 시작하겠소. 그때여 춘향이와 이도령이 서로 사랑가로 논이 저그. 아.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아, 잠깐만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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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